아니, 씨발, 내가 몇 시간 동안 고양이 보려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새끼가 방송을 양떼는 가리 꺼? 귀엽고 욕하지 요리 마. 잘하고 웃게 주고 이런 계속 여자가 하면서 어디 욕하나. 있냐? 응,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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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씨발, 씨발점이라고, 씨발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를 씨발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땡, 출발했다. 아, 여기가 씨발점이네요. 응, 여기가 씨발점이네요. 라고 하는 게 있어. 씨발, 씨발, 출발한다. 그, 발생지? 응. 그럼 네 아들 나오면 내가 씨발 새끼라고 불러줄게. 들어. 들어. 여보세요, 엄마. 아빠. 왜? 나이다. 언니야. 왜? 엄마. 양현 씨. 얘들아, 하나, 둘, 얘들아, 한 명씩, 얘들아. 얘들 없다. 아빠. 왜? 엄마! 언니야! 너희. 양현씨! 아니, 난데 왜 그래? 양현씨! 엄마 어디야? 엄마 아빠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 왜? 어? 그, 뭐 나간, 하고 있네? 어디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통영에 가서 자고 엄마. 아니, 엄마, 잠시, 아빠! 어? 어디 가는데? 어디 안 간다. 치킨 드시라. 치킨 먹으려고 전화했다. 뭐 먹을래, 얘들아? 얘들 없다. 언니야, 뭐 먹을래? 양이식 뭐 먹을래? 자메이카. 아, 싫어, 치킨, 자메이카 싫어. 언니야, 뭐 먹을래? 군바스티. 싫어. 언니야, 뭐 먹을래? 살사치킨. 싫어. 양이식 뭐 먹을래? 군바스티. 싫어. 언니야, 뭐 먹을래? 나 굽네치킨. 싫어. 양이식 뭐 먹을래? 나 김치찌개. 싫어. 언니야, 뭐 먹을래? 나, 교촌치킨. 싫어. 양이식 뭐 먹을래? 동그리. 뭐라고? 동그리. 싫어. 양이식 뭐, 언니야, 뭐 먹을래? 양은지 너 먹어 있네. 나 블로만. 우리 불로만 먹을까? 별로 맛있어. 제가 지금 오시네요. 주먹고 싶은 거 시켜라. 어차피 이것저것 다 싫다 할 거면서. 어? 왜 물어봤는데? 갑질이다, 갑질. 이거 갑질 아니다. 아빠, 이거 갑질 아니다. 이거 갑질 아니다. 아니, 뭐 시킬 건데 빨리 말해라. 네가 말했는데. 불로만 시키라, 불로만. 불로만? 불로만 지금 배달 안 될걸? 불로만 배달 되나, 엄마? 불로만 시키나라, 내가 가져갈게. 아, 진짜로? 그럼 불로만, 엄마한테, 불로만 엄마가 시키면 전화해서 먹을 수 지켜야지. 있네. 엄마한테, 아니, 치킨, 아니, 어? 치킨이야, 그거가. 우리가 시키라고? 불로만 아니면 다른 거 시키라, 그냥. 알았다. 다 끊어라. 다 끊고 나가라, 여기서. 언니야, 끊고 나가라. 언니야, 끊어라. 언니야, 안 끊어. 어떻게 끊어? 아이, 지랄하고 앉아있다, 진짜로. 내가 끊네. 방금 지코바랑 생일 조합이 빠졌는데. 밥. 밥 먹기 싫어. 잠시만. 좀 신약처럼 전화로 왔구나. 반갑니다. 잠시만, 밥 먹기 싫어. 이거 어떻게 여냐? 이거 열어봐. 됐다. 우와, 개쩐다. 후식은 2개월, 2개월. 아닌데. 2개던데. 아니거든. 저거 그거거든. 그리고 치킨 한개더 시켰다던데. 다 잊으려 오케이. 하지. 언니 안 먹는다나. 언니야, 불러 와봐. 가서 언니야 불러. 아빠 안 먹겠다. 가줘. 아빠 안 먹겠다. 이번 한 번만 무릎 꿇고 쏜다. 두 숟갈만 부탁한다. 뭔 소리고? 솜씨가 아이 요즘 싹긴나 진짜 배가 괜찮더라. 여기 밥 가져왔어요.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가져왔습니다.
흰밥이 아니다. 머리가. 흰밥이든 뭐든 가네 이 새끼야. 오늘 왜 안 갔는데? 나 오늘 갈라 했는데. 뭘 가? 슈페. 니네 친구 아버님께서 거기 뭐 관계 다시라며. 그래서 갈라 했는데. 나 이거 언니야 갖다 주었나? 엄마. 엄마 말고 언니한테 네가 갖다 주라 했다. 40 배달. 또 담배요. 말아펴. 와, 살인 떡방이야. 100개 너무 고마워. 32년 치마이무. 에이, 난다마. 저희 집 앞에 그거 피우거든요. 양귀비는 마약 아니야? 양귀비 아니고. 그거 뭐야? 뭐? 담배 들어가는 그거. 담배가 담배다. 담배 잎을 담배 잎을 양귀비가 아니고 그래서 연초? 였던 거 안에 그거를 키우거든요. 네. 맛있다. 맛있어. 이거 한번 먹을까? 늦지 마. 아이씨, 같이 먹어야 돼. 무국물 마시는 소리 들려주고 싶어. 그거 하고 싶다. 아무도 안 응원한다. 그거 만들자. 진주의 책임. 아니. 루팡님과 괴가 손 핥힌 쪽밥을 압박치니까. 루팡님과 괴가 손 핥힌 쪽밥아. 여기 이거랑 여기 덤 보이죠?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언니야 줘서 그래.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긴 없어졌어요. 여기랑 오늘 점심이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랄한다 지랄해. 니 빚져줄 생각 없다. 맛있나? 맛있나? 이거 너무 맛있는 게 아이가. 내 할배였다 진짜. 목소리 어떡해? 왜라고? 뭐? 왜라고? 아 왜 뜯냐고. 니 다 먹어리. 야 여기 흘렸잖아. 아, 야! 물티슈로 닦아라. 핥아줄까? 물티슈로 닦으라고. 아 빨리 이거 굽는다고. 여기 있네. 뭐해? 여기. 아 이거 맵기 조절할 수 있어. 아 새끼야 제대로 안 닦나? 난 내일 아침에 혼자서 영화 보러 갈 거다. 가던가 말던가. 오늘따라 떡이 많은 것 같다. 고기보다. 그만해 이 새끼야. 아 씨. 야 나는 그래도 입 안으로 들어간다. 너처럼 안 하고.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거룩하는 게 맞대. 내 트름하는 소리 들으면은 너네까지 소화되는 소리 소화되는 거 같지 않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냐? 아, 진짜. 분당한님 또 다섯 개. 저기요, 선생님 쌀 다 먹은 척 숨기지 마세요. 어 왔다. 스카미. 헐, 저 소리가 들리나 봐. 나 진짜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오빠야. 미쳤나? 오빠야. 오빠야 내가 먹으려던 거 가져갔구나. 오빠야 내가 진짜 죽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오빠야 왜 그래? 아이씨. 은지 영 던지면 안 돼? 하지 마라. 오빠야 영 던지라. 뭐 치킨이 이런 거?
역겹적. 역시 귀엽지라는 뜻입니다. 하하. 아, 저러야 돼, 책임 줘라. 잠시가 양판 같은 누나 있으면 복받은 거 너군데 가봐라. 거기 선인들이니 누나 보고 너한테 잘해줄 거다. 아, 오빠야, 오빠야, 근데 갈기가. 아, 먹어, 먹어, 먹어. 에이, 뭐야? 아, 이런 거는 후라이드가 맛있는데. 뭐야, 뭐야? 에이. 아, 뭐야. 오빠야, 내 목마립다. 목, 아, 오빠야, 내 콜라 안 먹는다. 시끄럽다. 물 갖다 주라, 물. 장모라. 물 갖다 주라. 물었다. 오빠야, 내 콜라 물었다. 안 먹는다. 콜라 다 마시라. 물 갖다 주라. 물 갖다 주라고. 오빠야, 물 갖다 주라고. 아, 그만 먹고 물 갖다 주라고. 후에 두어버려라. 자. 물 갖다 주라고. 물 갖고 온나, 새끼. 아이씨. 물 갖고 온나. 알겠어. 시원한 물 갖고 온나. 아, 오렌지 주스 안 먹는다. 물 가지고 오라고. 아, 물이 없다. 그거 발려달라 하자. 물 받아왔나 가서. 물이 없다고. 물 다 갖다 해라. 이거 아, 안 받는 물 다 미지근한 물이다. 아, 그 물 한 개 다 갖고 오라고. 아예 그냥. 말귀는 못 알아듣나. 훈육하는 거다. 그만 싸우는 게 아니고 훈육하는 거다. 엄마 훈육. 훈육,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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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자메이카 먹고 싶다. 대박. 야, 일단은 이거 밖에 갖다 놓고 가. 일단 여기 내 사탕. 이거 밖에 갖다 놓고 와. 요즘은 오골계도 파네. 자자자. 일단 밖에 갖다 놓고 가라고. 밖에 갖다 놓고 오라고. 말귀 안 들리나? 갑질, 갑질, 응달아. 이게 갑질이가 새끼야. 우와. 우와. 뭔 놈의 치킨이 이렇게 많디야? 우와, 나는. 야, 이거 완전히 미국산 치킨 아니야? 이거 진짜? 야, 치킨 받는 그릇 가져가야지. 치킨 그릇.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날개 좋아하니까 날개. 날개. 이거 마늘치킨이야. 약간 그거 같다. 마늘 족발 향 나는데 치킨에 들어가 있는데. 맛있는데? 안 어울린다. 맛있는데? 쌈씨, 안 맛있는 게 있나? 도라이가. 선생님, 쌀 두 숟갈 추가한다고요. 생까지 마세요. 이거 치킨인데요? 이거 치킨이라고요. 잡아 뜯어먹는 치킨. 아, 진짜. 아따! 언니한테 줘야지. 이거랑. 이거랑. 닭다리 한 개 주고. 이거랑. 아빠 자나, 애기씨. 이거랑. 응? 펑, 펑, 바로 펑. 이거랑. 이거랑. 이거라. 어머. 다음에 이거라. 오케이. 아빠, 우리 아빠가 나가 버렸어.
내가 현식아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다. 아니야 아빠 없어졌어. 엄마한테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대답 안 했어. 아빠 찾기 컨텐츠야. 아빠 찾아가.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잔다 임마. 아빠 어디에서 자는데? 큰 방에 잔다. 큰 방에 아까 갔다 왔는데 큰 방에 아무도 없던데? 아 잔다 임마. 잠시 기다려봐봐. 끊지 마봐. 아빠. 아빠 잘 자. 아빠. 아빠 찾아왔어. 아빠 내가 이렇게 찾고 왔어. 아씨 손 아프다. 네가 끊었나 아빠? 아니 아빠 끊었다. 언제? 금방. 네 방에 들어갔을 때. 아 진짜? 아니 아까 아빠가 벽에 붙어서 자고 있어서 못 봤어.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완전 밀착돼서 자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 진짜로. 암흑 속에 갇혀있는 줄 알았어 진짜. 엄마는 왜 이상하게 쳐다봤지?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엄마가 이렇게 물고 있었어. 얼굴도 귀엽고 행동도 귀엽고 그냥 모든 남자들의 원형의 여자다. 9시 이후로인가 11시 이후로 엄마 부르지 말라고. 아 맞다. 어제 엄마가 엄청 화냈었어요. 어제 11시에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야! 내 부르지 마라! 양현식이 근데 마침 또 엄마 내 거 그거는 어디 있어? 이러는데 엄마가 야! 야! 엄마 9시 이후로 부르지 마라! 엄마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뭐 따라한 건지 알아? 이상순 따라한 거네 이거. 이상순이 왜? 하루에 오빠 20명 이상 부르지 말했대 이거. 아 진짜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계속 불렀지. 엄마 이래가지고 결국 엄마가 여기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주고 갔어요. 우리 엄마 이제 효리네 민박으로 갈아탔다. 응? 일요일날에 미우새랑 효리네 민박 둘 다 하는데 효리네 민박으로 갈아탔다. 미우새 안 보고? 네. 아이유 나오니까. 빨리 먹고 고양이 보러 가자구. 지금 고양이 보려고 몇 시간째 보는 중이야. 유유. 쉬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방송 끄면 어떡할 거야? 너 화냈거든. 아니 씨발 내가 몇 시간 동안 고양이 보려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새끼가 방송을 꺼? 귀엽고 욕하지 마라고 웃게 주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 응 시발점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부터 시작하는 거를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땡 출발했다. 아 여기가 시발점이네요. 여기가 시발점이네요 라고 하는 게 있어. 시발 출발한다. 그 발생지. 그럼 네 아들 나오면 내가 시발 새끼라고 불러줄게. 들어 들어. 진짜 따끔하게 하지 마라 진짜. 알겠나? 새벽 2시에 치킨 먹을 수 있는 게 흔한 일인 줄 아나? 응. 아니, 흔하지 않다. 깍듯하게 해라, 깍듯하게. 알겠나? 근데 빨리 할래. 깍듯하게 해라, 깍듯하게. 누나한테 항상. 알았나? 네 나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양은지, 야! 하는 순간 이제 뼈라떼기 날라. 그렇게 안 하지. 누님이라고 하나? 아니지. 누님이라고 해라. 양빵실 하지. 장난치는 거 해다. 네 만약에 40대 딱 되자마자 30대까지는 은지야라고 하는 거 봐준다. 가끔씩.
조금 네가 술에 취했다. 정신은 못 차린다. 그랬대. 근데 만약에 참식이 이제 그만 먹고 물만 먹어 누나한테 대들고면 근데 네가 만약에 40대가 딱 되자마자 39살 딱 지나서 40살 딱 되자마자 바로 누님이라고 바꿔라, 칭호. 알았나? 치킨 사주는 누나 아련하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약간 그맛 나지 않냐? 짜장 범벅. 짜장 맛 난다. 야, 근데 난 눈먹기 좀 잘한다, 이제. 짜장 먹기 잘하는데. 쿠앤크, 이거 내가 먹다가 남긴 거. 이거 한 숟가락 남겨놨는데. 당신은 낚였어요, 식구 빠르게. 누가 맡기나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거 다 먹고, 이거 한 숟가락 남겨놨었는데, 당첨되셨어요. 미안해. 오늘 아침에 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내가 많이 먹었다. 한 숟가락 남겨놨었는데. 사실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침에 머리 두피 마사지 해준다고 계속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치우고 누워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놔두면 녹을 것 같아가지고 한 숟가락 나중에 먹어야지 이러면서 냉장고에 놔뒀었는데. 냉동실이다. 냉장고나 냉동실이나 다르다. 알바세요?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뭔데? 냉장고만 부탁했는데 왜 냉동실까지 부탁하는데? 그럴 거 같으면 냉장고와 냉동실을 부탁해로 바꾸지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는? 왜 냉장고를 부탁해도 냉장고만 냉장실이랑 냉장고랑 다르다.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밥다 먹었어요. 난 졸린 두 눈으로 깼는데 밥다 먹었어요. 언니야 따로 줬어요. 밥다 먹었어요. 밥다 밥 먹었어요. 다안 먹었어요. 밥다안 먹었어요. 제발 나잇값좀님 또세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쌍꺼풀 했냐고요? 아니요, 자연인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쌍꺼풀을 했는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갈 때. 아마도 제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딱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2016년 1월 달인가? 불주사 맞으면서 같이 쌍수를 시켜주신 건 아닐까. 2016년 1월 2월 달인가? 2월 달? 선생님께서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얘는 나중에 쌍꺼풀 생기면 엄청 이쁠 쌍인데 라면서 이제 불주사 같이 맞으면서 고통도 잊어버리라고 그때 같이 쌍수 해준 건 아닐까 그렇게 기억해요 저는. 네. 불주사 맞았나? 아휴, 난 불주사 같은 거안 맞았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불주사로 판단하죠. 불주사를 맞았네. 한국인이구나라고요. 여기 제 불주사가 있네요. 제 불주사요. 예. 저 오지게 흉또 남았는데? 나도 불주사 맞았는데. 아, 왜 보여줘? 나 오지게 흉또 남았는데? 폭 들어가 있어, 내 거. 폭소. 이거 봐. 내왜 이렇게 빨갛지, 여기가? 다 먹었어요! 저밥다 밥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밥다 먹었어요! 밥다 밥도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저밥다 먹었어요! 한 숟가락 남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보여줄래. 이거 봐봐. 이렇게 파여 있어 나는. 밥다 먹었어요. 니 보자. 니뭐 했어? 시프랩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얘 새끼야, 니 뒤진다. 콜라 쏟았지? 아니거든. 그럼 뭐 했는데? 콜라 캔이 저쪽으로 들어가. 난 졸린 주는 두께는 집이 끝이라 한 그거 아하, 여기 있구네. 아 어찌될까
야, 바다. 바다 여기 있다. 아, 미쳤나? 뭐지 하나? 나 해치하라. 나도 보여줄래. 아, 진짜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 씨, 나 반한다. 나 반한다. 아직 보여도 다 보여도 없나? 나 아직 데뷔 안 할 거다. 지랄한다 진짜. 자, 보이나? 불도 다 맞았대요, 지도. 여기 보이나? 안 보인다, 더 깔아. 아!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치아라, 팔치아라. 다 보인다. 저리 가라. 하지 마라. 짬팬파 아니거든? 아! 미쳤나!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아, 진짜, 이거 고소할 거다. 고소할게요. 고소해라. 그럼 네가 호적에서 나가고, 고소하고, 그 다음에, 고소권 끝나고 나면 다시 호적 들어오는 거. 양신의 셋째 딸, 양현식. 마마 아니거든. 바바 아니거든. 제제 아니거든. 디디 마마는 일성이거든. 그래 마마. 그래 네가 마마라 했대요. 아닌데 마마라고. 마마 다시 돌려보면 다시 거기 아닌데 아닌데 24시간 할래. 아닌데 네가 귀가 잘못된 거 같지. 네가 24시간 해요. 네가 24시간 해. 그래 내가 지금 24시간 할게. 아니 네 방송 아무도 안 볼 건데 미안한데. 그래 내가 5000개 써올게. 어 네가 싫은데. 내가 마마라고 했는데 네가 기분 탓이어서 마마 이렇게 아니거든. 됐겠지. 아니거든. 응 아닌데. 응 아니야. 응.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진짜 유치하다. 응 아니야. 문 닫는 거 아니야. 아 배 아파. 씨,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너 23살? 아 가만히 있어 봐라. 좀 치워야 돼 가야. 야 디디야 이거 잠깐 자자 자 디디야 디디야 야 따끈따끈따끈따끈 야 디디야 디디야 들어와 야 디디야 들고 가 자 아 아 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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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센다 10 9 8 7 6 5 4 3 이 녀석이 나 괴롭혀. 2 1